이번 주 제가 최고의 맛으로 선정한 종목은 실적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인 HR인데요. 이건 이제 평소에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크루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성장성이 크거나 이런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숨겨진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는 부분,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오늘 제가 최고의 맛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사람인 HR은 온라인 기반 채용 서비스 업체입니다. 결국 이제 그 구직자분들께서 이제 구직을 할 때 지금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뭐예요? 컴퓨터입니다. 그죠? 기업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 뽑나요? 안 뽑나요? 이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고 어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냈는지를 보고 어디다가 이력서를 낼지를 또 정하고 이렇게 아마 하실 건데, 그런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 중에 또 대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채용 시장이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 한 2년 정도는 그 취업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근로도 많아지고 기업 자체가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들이 되면서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게 되면 어때요? 위축됐었던 영업도 활발해지고 대외 활동도 늘어나고 그만큼 사람도 많이 뽑겠죠. 채용 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면 인크루트 업체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미 호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채용 시장이 활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변수만 없다면? 네, 오미크론 이후의 변이가 뭔가 치명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되거나 이래서 다시 폐쇄 조치하고 이런 변수가 없다면, 네, 기본적으로 2, 3년 정도는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인 HR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채용의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개 채용, 공채가 많았습니다. SK그룹 공채, LG그룹 공채, 삼성그룹 공채, 그죠? 공채를 준비하는 특성화된 시험들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어떤 대기업이 공채를 한다고 한다면 공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뉴스에서도 항상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공채가 어때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공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인력을 충원하는 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거든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시 채용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 채용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변한다는 것도 사람인 HR에는 긍정적이죠. 왜? 기업이 공채를 한다면 대규모로 진행되고 거의 주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공채 일정들을 어차피 구직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크루트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직접 지원을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기업이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을 뽑을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크루트 사이트를 계속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알아봐야지 여기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HR처럼 이제 온라인 채용 서비스 업체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공고권에 대해서 과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구직이 딱 성공이 돼야 사람인 HR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 공고 건 바이 건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일단 채용 공고가 많아지면 채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는? 사람인 HR에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직 매출율과는 관계없이 채용 공고가 늘어나면 그대로 그게 이제 사람인 HR의 실적을 올리는 부분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채용 사이트도 뭔가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수급이 한번 강하게 좀 유입이 됐고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 주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의 앞으로의 포인트는 수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 이런 수급 유입이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주가의 재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단기급등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 위치에서 딱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면서 뭐 이평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될 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사람인 HR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좀 꾸준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